오늘은 정경민의 장편소설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를 송정민 극본 이기진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의 김선학입니다. 10월입니다. 파랗게 트여가는 하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소슬한 바람에 잎들은 색깔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긴 제목을 가진 한 편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라는 작품이 그것입니다. 가을이 와버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저자 정경민 씨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경남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사막의 달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1997년 염소를 모는 여자로 29회 한국일보 문학상, 97년에 장편소설 아무곳에도 없는 남자로 제2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98년 단편소설 메리고라운드 서커스 여인으로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한 9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염소를 모는 여자, 바닷가 마지막 집, 그리고 장편소설에 아무곳에도 없는 남자, 그리고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 그리고 오늘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이 정경민 씨의 최근의 작품들입니다. 예, 정경민 씨가 지방에 거주함으로 오늘 전화를 연결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씨, 정경민 씨.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일산에 저기 작업실을 내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마산하고 일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일산에요? 네. 예, 언제 내셨죠, 작업실을? 작업실은 올해 2월쯤에요. 어, 그러면 거기 마산서 일산까지 다니시려면 엄청난 거리인데요. 대충 네. 일산에는 며칠쯤 계신가요? 인터넷 한 20일 가까이 있고요. 아, 예. 네, 여기서 10일 정도. 아, 네. 이번 작품 말이죠.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 작품 제목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작품 제목 같으면은 종전에는 한번 들으면 간단해서 외우는데 이 작품 제목은 지금 저도 메모를 해놓고 봅니다만은 외우기가 좀 힘드네요. 뭐 이렇게 두 권짜리 장편, 이렇게 긴 장편을 이렇게 또 긴 제목으로 쓰실 때는 상당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기 일단 이 제목은요. 그 동물원이라는 우리나라 그렇게 가수 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가수들이 부른 그 유리로 만든 배라는 노래 네. 가사예요. 네네. 근데 이제 유리로 만든 배라든가 낯선 바다라는 이 그 언어 이미지가 네. 제가 이렇게 쓴 소설하고 굉장히 잘 부합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아주 제목이 길어서 부담스러운데도 그대로 그냥 네. 네, 써봤어요. 그게 이제 낯선 바다가 붙어진 것은 모르긴 합니다만 마산에 사시면 그 마산의 남해 앞바다 아름답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은 것은 아닌지요? 저한테 그 바다는 너무 익숙해.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유리로 만든 배라는 그 부수적이 쉽고 의지하기 어려운 네. 어떤 연약한 그런 배에 몸을 싣고 예. 어떤 한때를 그 부유하는 예, 그런 느낌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물론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만 우리 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무엇으로서 설정했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이 점은 좀 알고 읽어줬으면 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표면적으로 연애소설이라고 광고되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소설 속에서
하나 주제 테마를 넣었다면은 네. 그 어떤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이런 그리고 결혼 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는 네. 한 여성이 결혼이라는 틀 속에 그냥 순응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 체제 내적인 어떤 제도의 편입을 네네. 거부해버린다면 아. 그 거부 자체에서 오는 그 어떤 제도 바깥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관대한 감정을 가지고 그 경험하게 되는 사랑, 다소 부도덕한 사랑, 예. 그걸 지나서 어떻게 이 여자가 변할 수 있고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나? 아.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요약을 제가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뭐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한 면모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고뇌스럽게 찾아보는 그런 어떤 한 사랑에 대한 보고서 뭐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고요. 예. 아, 아무리 진실해도 다쳐야 되는 거. 아, 네. 사랑. 예, 그리고 다치면은 여기 이제 그 유리인데 말이죠. 깨어지기도 예. 쉽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군요. 네. 우리 우선 감상하고 난 다음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25살의 여자 역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결혼하는 여자와 여행하는 여자. 나는 여행하려는 치기였다. 여행을 떠남으로써 어떻게도 할 수 없는 25살의 시간을 잘게 찢어 부도 처리된 어음처럼 관대하게 내 머리 위로 날려버리고 싶었다. 여성 잡지사에 다니는 한 선배가 지방방송국의 구성작가 일을 연결해 준 것은 그 즈음이었다. 여보세요? 여기 방송국이에요. 전 라디오 팍 작가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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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세요? 누구야? 너 미화 아니야? 당신 누구야? 여긴 방송국이에요. 전 라디오 파크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 작가고요. 당신이 누구냐니까? 네? 밀어먹을... 김은유입니다. 미화가 아니라니 다행이군. 유경을 만난 것은 통화를 한 다음 주에 월요일 오전이었다. 그가 알려준 카페 플루터의 계단은 안개 낀 밤처럼 어둡고 흐릿한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었다. 공중전화로 유경에게 플루터에 왔음을 알리고 전화를 끊을 때였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얼굴이 유난히 희고 고수머리에 약간 살이 찐 커다란 체형을 가진 남자는 고개를 가볍게 까딱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온기 없는 미소였다. 유경은 유리 계단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올라와서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갑자기 싱긋 웃더니 그렇게 물었다.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았죠? 서점에서 우연히 시집을 보게 됐어요.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게 됐고요. 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건가? 솔직히 놀랐어요. 신랄하고 과학적이고 공허하더군요. 슬픈 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전 일단 시집을 낸 시인을 섭외해야 하거든요. 그게 직업이에요. 당신은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이곳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말투와 목소리 나를 혼란시켰어요. 어떤 사람을 기억나게 했어요. 아주 질색인 사람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뒤로 일주일 내내
기분이 바닥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괴롭혔다니 미안하군요. 사과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방송에 나간다면 그건 순전히 당신이 부탁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요.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큐시트가 목요일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내드릴게요. 당신이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저 팩시밀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좋아요. 그거 알아요? 플라스틱 인형 같아 당신. 눈, 입술, 속눈썹, 점조차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말이 끝날 때마다 꼭 다무는 정교하고 단정한 입술. 정말 그렇게 무관심한 거요?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일요일 오후는 천천히 흘러갔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유경이 서 있었다. 그는 큼직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흙이 담긴 화분을 들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무턱대고 오다니. 얼마나 기다린 거야? 온 지 얼마 안 됐어. 차 한 잔 줄래? 그럼 저녁 사줄게.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히아신스야. 지금은 흙 속에 뿌리만 있지만 곧 잎이 생기고 꽃이 필 거야. 자, 여기로 올라와. 우리 집은 3층이야. 박제된 공룡의 등뼈를 타고 오르는 기분이군. 그들의 척추뼈가 꼭 이만큼의 높이일 것 같아. 그와 나는 다시 나가서 생선구이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생강차를 마시고 맥주를 좀 마신 뒤 다시 집으로 왔다. 나는 그에게 새 치수를 주었다. 유경과 나는 서로 마주보고 선 채로 양치질을 했다. 이빨을 잡고 난 뒤의 일을 두려워하기라도 하듯 둘 다 오래 끌었다.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씻어냈다. 그리고 내가 입을 헹구었을 때 우리는 키스를 했다. 약속 장소인 플루터에는 유경이 어떤 덩치 큰 중년 남자와 동석해 있었다. 유경을 만난 지 한 달 정도 뒤였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형이야, 여기 플루토 주인이셔. 난 의아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그러고 보니 처음 플루토에 들렀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김은영입니다. 이진입니다. 7년은 아니면 우린들 함께 해야죠. 내가 까까머리 중학생이 되어 하숙집에 갔을 때 형을 만났어. 형은 그때 이제 막 고등학교로 발령받아온 도덕선생님이셨지. 빌어먹을 철학을 전공했죠.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는데도 우리 만나자마자 와락 친해졌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았지. 정말 특별한 관계군요. 형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자 교사 일을 그만둬버렸어. 그리고 7년 전쯤에 이 플루토를 차렸지. 하숙집에서 유경을 처음 본 이후로 눈길을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글쎄요, 반했었나 봐요. 전에 왔을 때 나를 본 기억나세요? 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신 유경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 이진은 마치 자신의 사내아기 다루듯 키가 큰 유경을 끌어안아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이진은 취한 유경을 뒷좌석에 태우고 나에겐 앞자리를 권했다. 차 안에서는 길이 잘 든 고급 가죽 냄새가 났다. 다른 냄새는 전혀 없이 공장에서 이제 막 빼낸 차처럼 청량했다. 옅은 베이지색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 같았다. 마치 아주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짐승의 겨드랑이에 안겨 낮게 날려가는 기분. 이진은 유경을 먼저 내려주었다.
술에 취한 유경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비틀거리며 손을 흔들고 들어가 버렸다. 유경의 아파트를 조금 지나 24시 편의점 앞에서 이진이 갑자기 차를 왈칵 세웠다. 이진은 안전벨트를 묶지 않아 앞으로 밀리는 나의 가슴을 오른쪽 팔을 쭉 뻗어 보호했다. 손등을 밖으로 향한 상태였다. 나는 그의 반지를 물끄러미 보았다. 유난히 희고 부드러운 손과 사치스럽게 보이는 보석 반지였다. 아, 놀랐나요? 아, 괜찮아요. 네, 잠깐 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돌아온 그는 쇼핑 봉지를 나에게 주었다. 쇼핑 봉지 속에는 벨기에산 초콜릿 두 상자와 독일산 초콜릿 아이스바 다섯 개와 미국산 여성용 담배 다섯 갑이 들어있었다. 공부질거리 드립니다.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좋은 친구들이죠. 난 그와 작별하고 문을 닫아 건 뒤 계단불을 켜고 휘청휘청 올라갔다. 현관으로 들어서서 옷을 하나하나 벗고 목욕탕으로 가서 칫솔을 물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한 뒤 베란다 창가로 다가섰다. 항구의 불빛이 바다를 호수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검은 바다를 향했던 나의 시선은 뜨거운 신호라도 감지한 듯 문득 길 아래로 떨어졌다. 이진의 차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었다. 난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는 차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어쩐지 울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당혹스러웠다. 그는 왜 떠나지 않는 걸까? 이제는 그로부터 25분이 지난 뒤에야 사라져갔다. 유경과 난 지난해 8월에 자살을 기도했었어요. 우린 수면제를 잔뜩 먹고 한 시간쯤 캄캄한 해변을 서성이다가 바다로 들어갔죠. 그리고 헤엄을 계속 쳐서 먼 바다로 나갔어요. 완전히 잠이 올 때까지. 유경이 먼저 헤엄치기를 멈추더군요. 그리고 그엔 정말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그토록 순응적인 유경의 모습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죠. 난 유경을 붙잡고 반대편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우린 나흘 뒤에 나란히 깨어났습니다. 유경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난 거짓말을 했어요. 경비정이 파도 위에서 잠든 우리를 발견해버렸다고. 유경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빗물 때문에 마치 내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는 듯 했다. 그때였다. 이진이 갑자기 나를 끌고 가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경험 속에 들어온 것이 느껴졌다. 그와 나 사이에 공유된 분명하고 열정적인 감각의 기억. 너무 선명해서 당분간 거듭 살 속에서 되살아날 것 같은 원치 않는 추억이. 너 집에 있었니? 그런데 왜 전화도 받지 않았니? 그냥 그랬어. 네가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시장에 가서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널 잡으러 갈까 했지. 그러진 마. 치종 살해 사건 같은 거 정말 질색이야. 농담이야. 나도 절대 좋아하진 않아. 난 그를 끌어안았다. 식은 땀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 달큰한 쉰내가 났다.
고단하고 외로운 냄새였다. 싫지 않고 오히려 유혹적으로 느껴졌다. 깊은 곳에 살 냄새처럼 난 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난 의지를 갖는 게 두려워. 아무런 의지도 갖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면 아주 가볍게 휑하니 사라지는 거야. 네가 죽으려고 했었다는 얘기 들었어. 수면제를 잔뜩 먹고 한 시간쯤 해안을 서성이다가 먼 바다를 향해 헤엄쳤다고. 그냥 장난한 거야. 난 8월에 특히 불안정해. 나 자포자기 해버릴까? 뭐? 기억 안 나? 널 사랑하는 여자는 자포자기한 여자일 거라고 내가 말했었는데. 미안해.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자포자기하는 일이라니. 벚나무는 이진의 별장집을 안내라도 하듯 대문으로 이어져 소용돌이 치는 듯 앞에 연못을 감싸고 돌았다. 이진이 키로 문을 열고 창문들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동안 유경과 나는 집 둘레를 구경했다. 공기가 싸늘하게 바뀔 무렵 이진은 두르고 있던 긴 머플러를 풀어 나의 목에 친친 감아주었다. 몹시 다정하고 어색한 행위였다. 유경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방에서 유경이 잠들어 있을 때 이제는 내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불현듯 말했다. 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진을 보았다. 나의 머리를 싸내서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을 파는 쪽이 더 나을 텐데. 특히 은영 같은 여자는. 제 머리를 신뢰하지 않는군요. 보기보다 꽤 일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은영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요. 그러기엔 너무 소멸하고 관능적이지. 하지만 몸을 팔 만큼 퇴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대로 인생에 성실하죠. 모르는 모양인데 당신은 분명 그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퇴폐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퇴폐는 의지가 깨끗하게 사라진 경지죠. 의지가 없는 삶. 관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와락 달려들어 입을 맞추었다. 난 그의 대담성이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넘어졌다. 방문 바로 앞에서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데도 유경은 깊은 잠에 빠졌는지 기척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아깝도록 허공에 마구 날렸다. 그는 왜 나를 원하게 되었을까? 하필 유경의 여자친구인 나를. 나는 양치질을 하고 얼굴과 손을 씻은 뒤 유경의 방으로 갔다. 유경은 정말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난 손을 더듬어 유경의 손 위에 얹었다. 유경은 반쯤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난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다. 어쩐지 아직 식지 않은 죽은 짐승의 손처럼 느껴졌다. 유경의 손바닥에 나의 손을 겹쳤다. 난 유경과 함께 있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이진은 유경을 먼저 아파트에 내려주었다. 그런데 그의 차는 나의 집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으니까 내가 사는 집 구경시켜주고 싶어서요. 나한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군요. 오늘은 피곤해요. 그리고 약속 있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 아까 목욕하고 싶다고 했죠. 내 빌라에서도 샤워를 하고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이진은 그 말과 함께 운전대를 잡지 않은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쥐었다. 그리고 긴 손톱 아래 피부와 손톱을 머뭇머뭇 핥기 시작했다. 내가 손을 빼앗아 오려 하자 그는 손목이 끊어질 지경으로 꽉 쥐었다. 차가 차선을 넘어서며 비틀거렸다. 그는 함부로 2차선을 들어갔고 달려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할 뻔했다. 관광버스는 옆으로 휘어지며 1차선으로 비켜갔다. 내가 저항할 때마다 차는 몇 번이나 차선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내가 포기하고 힘을 놓아버린 뒤에야 그도 손목을 풀었다. 그리고 이번엔 나의 머리와 뒷목을 쓰다듬었다. 난 저항하지 않았다. 나의 목이 그의 어깨로 당겨졌다. 나는 그가 하는 대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놓았다. 예상외로 편안했다. 몸 안에서 나를 묶은 리본들이 하나하나 풀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들은 나의 피부 위로 미끄럽게 흘러내렸다. 잠이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너도 사들이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렇게 많이 사들였니? 봐, 히어신수가 피었어. 말해봐, 돈이 어디서 생겼니? 너 날 사랑하니? 돈이 어디서 났냐니까. 날 사랑하느냐고 물었어. 아마도. 무슨 대답이 그래? 정직한 거야. 사랑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나?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고.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오는 이상 난 너한테 성실할 수가 없어져. 넌 내가 성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마, 아무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어. 화내서 미안해.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대답해봐. 내 속옷과 향수와 이렇게도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드릴 돈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 그냥 결혼 비용 같은 것일 뿐이야. 결혼 날짜라도 잡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난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6월 첫날의 오후였다. 전화를 받고 이진의 빌라로 갔다. 체리 주스야. 마셔. 그리고 그 앞에 서랍을 좀 열어봐. 이게 뭐죠? 그 상자를 열어봐. 몹시, 정말 몹시 붉은 빛이네요. 로비야. 미얀마산 스타루비. 스타루비. 난 보석을 몰라요. 남자가 있는 여자는 몸이 이렇게 허전해서는 안 돼. 목걸이를 끼워주지, 돌아서. 됐어. 거울을 봐. 루비는 주인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석이지. 실제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 지혈작용을 하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어. 마음에 들어? 왜 이런 선물을 하죠? 그래야 이 다음에 못 보게 돼도 덜 아플 테니까. 미화는 시청 공무원이었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미화는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검소한 아가씨였어. 나는 이제 결코 검소하지 않았다. 살도 쪘다. 하지만 나중에 미화는 사치스러워졌어. 살도 마구 쪘지. 시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유경은 팔을 뻗어 나의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손으로 나의 뺨을 쓰다듬었다. 금세라도 목을 움켜쥘 것 같은 폭력의 기운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다리가 아프겠구나.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었으니. 괜찮아. 은영,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 그런데 너 나한테 잘못하는 거 없니? 왜 그런 말을 해? 넌 어떤 시기에 미화와 너무 닮았어. 넌 미안해하고 있어.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우는 거야. 처음엔 기도를 할 때만 울다가 나중엔 밤낮 없이 아무 곳에서나 우는 거지. 그는 27살이었다. 나는 25살이다. 우리가 오래 마주 볼 때면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우린 아직 인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았다. 유경의 사랑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것이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일은 아름다웠고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매번 나는 항복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면 이진이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난 유경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이진과 더 깊은 쾌락에 빠져들었다. 자, 받아. 오피스텔 키야. 네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 넓지도 좁지도 않아. 해안도로에 새로 지은 거야. 확 트인 통유리 앞에 펼쳐진 바다가 너무 가까워서 정말 유리로 만든 배를 탄 기분이 들지. 금방이라도 파도의 물방울들이 날려올 것 같아.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죠? 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어. 사장님, 유경 씨입니다. 난 이진으로부터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스커트 주머니 속에 오피스텔 키를 넣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고 유경이 들어섰다. 유경이 몹시 놀라고 굳은 얼굴로 엉거주춤 서 있는 나와 이진을 쳐다보았다. 넌 즐겁니? 뭔가? 이 모든 것이.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경은 선글라스를 바로 쓰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커다란 콜라잔을 들어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나의 무릎에 쏟았다. 콜라는 칙칙한 갈색 얼룩을 남기며 흥건하게 원피스와 속옷 속으로 스며들고 무릎 위엔 가걸음만 남았다. 왜 이래? 네가 잘 알잖아. 뭘? 넌 왜 괴로워하지 않지? 너에겐 죄의식도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상황을 천연덕스럽게 즐기지? 내 곁엔 늘... 그래... 이진이 있었어. 이진은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상대야. 하지만 난... 그만두자. 나한테 이러지 마. 혼자 가지 마. 왜 안 되지? 내가 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가지 마.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널 사랑해. 너와 함께 이곳을 떠나고 싶어. 떠나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여보세요? 나 은영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어디 갔었어? 아팠나? 목소리가 왜 그래? 아팠구나. 어디 아팠어? 감기인가? 집으로 좀 와줬으면 해요. 왜 그러지?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샤넬 라인 검정색 롱 원피스 있지? 그걸 입도록 해. 난 대답하지 않았다. 외출할 생각도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키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진이 올 리가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조금 더 누워있다가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온 기척이 들렸다. 이진이 일찍 온 것인가 했다. 하지만 나야, 유경이. 미안해. 네 원피스에 콜라를 부은 건 정말 미안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은영, 네 탓이 아니야. 난 내가 여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 모르겠어. 난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나하고 함께 갈래? 응. 그럴게. 너와 함께 떠날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머리카락이 조금 젖은 이진의 무심한 얼굴이 나타났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진과도 전혀 연락이 닿질 않았다. 그 후에 2주일간은 폭염과 잠도 잘 수 없는 열대야가 계속되었다. 더위와 불면으로 얼굴과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유경의 아파트와 플루토와 이진의 빌라를 오갔다. 어느 곳에서도 유경과 이진을 만날 수 없었다. 11월 말경이었다. 마지막 나뭇잎을 떨어뜨리려는 바람이 며칠 동안 계속 불었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벽과 창문과 지붕을 때리고 휘감기고 펄럭이는 바람이 모두 내 몸에서 뜯겨나간 살처럼 아팠다. 이제 그만하고 모두 돌아와. 난 간혹 그렇게 중얼거리며 꼼짝 못하고 누워서 바람이 멎기를 기다렸다. 전화 받겠습니다. 은영이에요. 알아. 언제 왔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었는데요? 노르웨이. 유경과 함께 갔나요? 저 지금 플루토에 갈게요. 오지 마라. 왜요? 나 곧 나갈 거야.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유경은... 유경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라. 당신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난 당신에게 돈을 지불했어. 당신도 수긍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의도한 것이 바로 이건가요? 내가 유경을 잃은 건가요? 나에게 원한 것이 단지 그건가요? 용모가 끝났으면 전화를 끊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내가 언제나 당신의 영혼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뭘? 모든 것을요. 쓸데없는 일이야. 유경은 어디에 있는가? 난 그 말을 묻지 못했다. 그러나 플루토에 찾아가지 않았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대신
싱크대 서랍 속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오피스텔 계약서와 키와 로비 목걸이를 서둘러 택배로 돌려보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진의 친구인 항만청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준 신문 스크랩을 이제야 보게 되었다. 지방신문의 하단 사건 소식란이었다. 8월 23일 오전 11시경 문유경 씨가 마을 산책장에 묶인 배들 사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문 씨의 신분증이 든 지갑이 인근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지만 검시 결과 문 씨는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씨의 시신은 가족이 없는 관계로 행여자로 처리되어 시립병원 측에 넘겨졌다. 8월 23일은 내가 유경을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유경과 이진, 그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했던가? 한 남자 혹은 아무도 아닌, 어쩌면 둘 다, 혹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것. 사랑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아무려면 어떤가. 난 사랑에 대한 과대망상 따윈 없다. 삶이 그렇듯 사랑 역시 매우 사적이고 애매하고 미결정적이며 형태도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정경인 씨, 네. 우리가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청자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두 권 분량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약을 해서 우리가 드라마로 한 시간 동안에 감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생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것을 만끽을 하려면은 작품 자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라디오 독서실 자체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작품에 접근해가는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아, 이 작품은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주제가 말이죠. 이 작품이 상당히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랑 막 그것을 느낄 법한데요. 우리 정경희 씨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작품, 그 세계 전체가 어떤 아주 커다란 허무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허무주의가 매 순간 긍정되는 네. 그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그 시각에서 허무주의지, 네. 뭐 냉소적이라든가, 네. 뭐 아주 뭐 그 패시즘적인, 절망적인 거라든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본질의 그 무화되는 것에 대한 허무적인 네. 시각을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욕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일반적인 허무주의라기보다는 네.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금 우리 정경민 씨가 말씀한 크다란 허무주의 네.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 잊을 수 없어서 네. 드러나는 허무주의지 예, 예. 저는 매 순간의 그 욕망이나 예. 매 순간의 그 사건들이나 예. 예, 그 어떤 그 시각 변해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애정의 애착이 굉장히 많은 아, 네. 그 허무주의를 이렇게 그 삶의 본질의 하나인 허무를 이 니체 같은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초월하는 인간만이 참다운 삶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초인의 천리를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정경민 씨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른바 커다란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하고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얘기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애청자 여러분, 이 정경민 씨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커다란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 허무가 뭐냐? 그 허무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로 따뜻하고 위안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을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출연 안경진, 유영환, 성환경, 최정호 음악 신윤희, 효과 강성범, 주가선 기술 홍기택이었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정경민의 장편소설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를 송정림 극본 이기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